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을 위하여 매일 하는 거 한 가지.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날에는 제가 발효소금으로 양치하는 걸 소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식초 마시는 거, 발효식초 마시는 걸 소개를 드렸고, 세 번째 날에는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음식들, 그거를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건조시켜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콩, 환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래시장 가면 이렇게 환 만들어주는 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kg 만드는데 한 만원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여러분 체질에 맞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 이제 그런 것들을 발효해야 환을 만들어서 하루에 조금 조금씩 저녁밥 먹고 조금 조금씩 한 100일 정도만 먹어도 여러분들 그 이렇게 몸이 좀 그냥 편안해진다 하는 이제 그런 걸 느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저의 건강 비결, 제가 매일 하는 거 네 번째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아침에 잠을 깨잖아요. 예, 잠을 깨면 이제 뭐 화장실을 갑니다.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양치하고 세수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책상에 이제 보통 앉죠. 앉으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조금 목이 좀 칼칼하죠. 왜 밤새도록 이제 뭐 수분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부엌에 가가지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오는 거예요. 그냥 찬물이 아니고 따뜻한 물입니다. 찬물 마셨을 때하고 따뜻한 물을 마셨을 때하고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게 어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걸 계속 마셔보십시오. 찬물을 계속 마셔보십시오. 그러면 몸에서 분명히 뭔가 찌릿찌릿 별로 안 좋은 그런 반응이 올 거예요. 근데 따뜻한 물을, 예, 따뜻한 물을 여러분들이 계속 마셔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좋게 바뀌는 걸 느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냉장고에서 바로 찬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벌컥벌컥 마셨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은 몰라요. 뭐 10일, 20일도 모릅니다. 근데 한두 달 그렇게 먹고 나면 몸에서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걸 여러분들이 느낍니다. 뭐 햄버거, 뭐 피자 이런 이제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불량식품, 라면 뭐 이런 거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먹어가지고는 당연히 모르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한 석 달 열을 먹어보십시오. 예, 그러면 몸에서 확실하게 반응이 옵니다. 예, 그것처럼 같은 물이라 그래도 아침에 딱 일어났었을 때 제일 처음 먹는 음식 중에 물을,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 이게 저의 건강 비결입니다. 저는 이제 집에도 이런 이제 머그잔이 있습니다. 이제 요게 하나 사면 세트로 세 개를 줘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다 하나 놔두고 집에도 놔두고 또 뭐 제 그 이렇게 촬영장에도 이렇게 하나 놔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개를 놔둡니다. 보통 저는 물 한 잔 먹으면 이제 여기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보통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하면서 이제 뭐 일을 하잖아요. 뭐 책을 본다든지 할 때 그냥 따뜻한 물 옆에 놔두고 조금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고 여러분 이제 아침에 할 일 하고 또 목마르면 마시고 또 일하고 마시고 일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이제 이 한 잔을 다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따뜻한 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굉장히 뜨거운 물을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 사람들의 온도보다도 조금 더 높은 거. 이제 그러면 손으로 잡았을 때 어떤 게 미지근한 물 있잖아요. 미지근한 물. 이제 그게 우리 온도보다 조금 더 높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체온보다도 낮은 물 같으면 잡으면 조금 이제 찼게 느껴지죠. 근데 우리 체온보다 높은 것 같으면 잡으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따뜻한 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그냥 아침마다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분을 충분히 마셔주면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신진대사들은 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물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특히 밤새도록 우리가 땀을 흘린다든지 침을 흘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분들이 몸에서 빠져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물을 쫙 이렇게 아침에 그 이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한 이 정도 한 양을 마셔주면 그게 저는 막 제가 매일 하는 일 중에 하나고 또 저희 다섯 가지 건강 비결 중에서 이게 네 번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가 이제 뭐 돈 모아가지고 뭐 인삼 농약 넣고 뭐 몇백만 원짜리 보약 먹는 것도 물론 좋죠. 그리고 뭐 억수로 비싼 뭐 영양제나 비타민 먹는 것도 물론 좋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소금 가지고 양치하고 그리고 발효식초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거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그걸 건조시키고 가루를 내가지고 이제 콩이란 매체를 가지고 다시 또 섞어서 조그만한 환으로 요즘은 막 그 시장에서 다 해주니까 시장 가면 이제 그 해주는 데가 다 있기 때문에 돈 그냥 만 원만 주면 돼요. 만 원만 주면 1kg 해주고 2만 원 주면 2kg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내 이제 든든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 마시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단 찬물 마시지 말고 따뜻한 물 마신다. 아침에 일어나고 커피 같은 것도 먹어도 이제 뭐 커피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커피도 또 좋아하지만 커피를 따뜻하게 먹는 것보다는 물을 따뜻하게 먹는 게 저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커피를 꼭 먹고 싶다 그러면 연하게 드셨으면 하는 뭐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자, 오늘 건강 비결 네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먹는 거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